자 일단 에이전트 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울프의 브릿지 칼픽 수염이 섹시한 브릿지. 야 SKT1 울프가 발로란트에서 자 일단 브릿지를 준비하고 있고요. 발로란트도 서포트라는데 제가 스크린을 봤거든요. 이해도가 남다릅니다. 어허. 네 처음 하는데도 그냥 거의 프로급의 이해도일 만큼 정말 잘해주거든요 서포트를. 네 이게 얼마나 네. 올라와 있을지 과연 도현의 주사위는 이번에 몇 개가 나올지 첫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들어가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메인 없이 그냥 탑으로만 가는 거라서. 네. 자 그냥 석가래 쪽 나왔습니다. 너블 쪽 빠르게 정리. 빛나랑. 빛나랑 침착한데요? 네. 자 베이슬라인 쪽 그리고 버디가 위쪽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잘 찔렀죠. 이러면은 라인 구성하고 울프. 와! 와! 싹 씌워주고. 킬인데요. 울프. 여진 킬. 잡았어요. 자 2차례까지 끊어냈습니다. 종착지는 죽음. 추진에 갔죠. 와 울프. 와 울프 뭔가요? 와 울프. 아, 진짜 이해도는 역시. 근데 이거 도현이 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삐탑이 쉽게 안 들어가는데. 네, 지금 페인트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자마자 버디가 던집니다. 와 저블 위치가 진짜. 와 저블 다 했죠 이러면. 자 그래도 빛나람이 3대 시간. 자 그럼 내려오면은 바로 죽어요. 우리가 바로 알고 아~ 있습니다. 이대로 끝납니다. 자. 아 장벽 타이밍 너무 좋았네요. 야, 네. 야 이걸 살려주네요 갓대들을. 이출량. 야 진짜 중요한 타이밍인데 잘 살렸습니다. 충전이 필요해. 네. 오 도현 타이밍 잘 질렀거든요. 엘보에서 흔들릴만한데 도현이 혼자 할 게 아니고. 어. 와. 아군이 한 명 맞습니다. 자 이럼 해체 누르면은 그리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떨어진 사운드. 반대체. 제 일단 반대체 됐습니다. 거기가 아닌데요. 아 더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너블이 세 명째 끊어내면서 4대 2로 달아납니다. 네. 자 이거 잘 질렀거든요. 자 그래서 잡아주고 4인 성공. 와 제대로 시켰어요. 밀어냈고요. 다 맞았어요. 디스 울프. 자 보라 노크 패고 있습니다. 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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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는 진짜 울프가. 와 너블이 울프. 세 명째 끊어냅니다. 프린. 어? 야. 어? 잠깐만요. 이걸? 인간미? 2대 1. 버니가 있습니다. 오 2대 1. 오! 와! 오, 역시 루다. 삶의 중첩점은 죽음. 와! 이번에 성공하나요? 네. 지금 전 상황에선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오! 낚시 체크! 낚시 체크를 하겠다. 네. 네. 낚시 체크를 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주고 있어요. 좋아요. 자, 도현의 칼날 폭풍! 죽었네요. 네. 뽑자마자 마무리가 됐습니다. 각대들에게 끝납니다. 지금 역으로 칼폭은 각대들 같습니다. 네. 봉쇄 위치가 되게 공격적이네요. 예. 와, 세움이 빠르게 정리가 됐고요. 이번에 갓대들 칼날 폭풍. 발이 너무 크네, 사이즈가. 네. 아, 머리도 크네요. 예, 위에 걸리고 아래 걸리고 그냥. 좀 매끄럽게 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매끄러운 느낌은 아닌데. 아, 근데 이거는 매끄러웠어요. 예. 그게 버니. 아, 중요한 건 에임이. 버니. 에임이 이렇게 매끄럽. 버니. 궁극기로? 약간 급발진인데요, 이거? 흥분했어요? 데미 장식 쏩시다. 없었고요. 자, 근데 정말 궁극기는 좀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결국 체력이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네요. 네. 오퍼레이트를 한번 쓸만하죠. 근데 브릿지 자리를 다 공부를 했네, 울프 선수가. 아니, 이미 공부를 다 했어요. 야, 울프! 아니, 진짜. 순간 두 개! 뇌지컬. 궁극기도 있어요. 네. 오! 울프! 우와, 궁극기! 간다! 간다! 지원의 울프! 간다! 밀어! 빼진 않고요. 아직은 참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 정리가 되고, 되고 있습니다. 예. 야 울프서도 진짜 역시. 야. 보면 안 돼요. 아, 자 오르막길 쪽에 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봤으면 사실 자, 이게 아닌가요? 의미가 없는 포지션이 되거든요. 네,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너블이 뚫어냅니다. 아, 반응 빛나람. 어? 본거 아닌가요? 네. 울프? 그런데 바로 밑에. 어, 뭐, 서로 몰라요. 아니 뭐 모를 수도 있죠. 네. 바로 아래쪽에 있는데 이춘향 할 거 다 하고 갔어요 이춘향. 네. 네, 둘 잡고 그리고 오히려 좋은 상황이 된. 네. 자 카트대 칼날 폭풍 바로 아래쪽에 김도현이 있었고요. 울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울프는 스프린에게 잡아먹히는 그림. 네. 좀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버니가 그래서 탑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긴 한데요. 자 인원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전지를 나가서 끊어먹어야 되는 항상 의심의 중입니다. 자 이춘향 버니가 뚫어냅니다. 2대 3이에요. 데미 장식 안쪽에 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세움이 일단 와 이걸 무시로 나오는 아, 무시로 나오는 게 이게 세움이 이해도가 좋아요. 와 세움
오래 기다렸어요. 자 흘리고 자 흘리고 봐야 돼요. 이거 세우... 메인만 먹으면 리테크 돼요. 오 나노손 많이 맞는데 어 네, 흘리고 프린! 어, 프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지 3킬! 자 이제 다 쓸려요. 3킬! 4명! 다 잡았습니다. 프린! 자 김도현 1대 3. 어 김도현도 보여주나요? 네 남은 체력 65라서요. 아, 그냥 세움이 끝내버립니다. 어 푸딘? 네. 자 근데 프린이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들어가다가 자, 가져갈 이거... 수도 있어요. 달려요. 괜찮았어요. 도현이 먼저 잡혔고요. 울프까지. 울프까지 버디도 체력 많이 빠져 있는 상태. 와 이거 뚫리나요? 야, 버디 일대 승전. 이 와중에 데려갑니다. 어 무시. 오 오 세호 세호 양각이. 야 오그로가. 세호 매치 포인트를 먼저 만듭니다. 이사가자. 설치됐거든요. 네 도현이 일단 보고 있어요. 안쪽까지 김수관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 삼종주. 네 일단 교환 4대4. 설치 위치가 해체 어? 전 이거 걸려가지고 버니가 3명째 연장 가나요? 가자 연장. 세움이 혼자 남아있습니다. 3대1입니다 네 버니의 체력은 많이 깎아놓긴 했는데요. 봤어요 도현 위치 확인. 자 이러면 버니가 내려와서. 나오겠죠? 그렇죠 봤어요 이거 총구 본거 같죠? 자 이러면 너블이 3명이에요. 오? 어? 이걸? 설마요? 와! 세움대 자 시간 세움대 도현 세움대 도현 연장 갑니다. 와! 자 이러면 B 쪽으로 작업을 치기 때문에 루다 선수가 B로 가야 되거든요. 네. 어 김도현. 자 일단 이수정 뚫어냈고요. 아래쪽에 프린 있습니다. 프린. 야 진짜 프린 가능성 무조건 이기 이상해요. 야 3대 1. 빛나람도 안정감 있게 연막까지 버티고 있어서 3대 1이면 사실상 이번 1세트 힘들어 보이는데요. 연막 네. 치고 버티기만 해도. 자 시간도 얼마 그리고 없습니다. 스파이크가 드랍 위치가요. B 탑이에요. 자 위기입니다. 여기서 루다가 아, 모든 이건... 걸 처리해줘야 네. 되는데요. 진짜. 순풍이 한 5개 있으면 가능할지 모르는데 자 엉금엉금 가는데 힐드로 가다 보니까요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4대 12 역전승 이사가자가 드디어 자 여기가 프린 선수가 27킬 아 와 갓대도 21킬 세움 선수가 22킬 빛나람이 19킬 와 빛나람 선수 킬 네. 많이 했네요. 어, 꽤 많이 했어요. 네. 꾸준히 그러니까 뭐 한 판마다 꾸준히 1킬 2킬씩 했기 때문에 지금 쌓이다 보니까 연장 끝에 19킬까지 갔었고 그리고 버니가 35킬 네. 도현 선수가 20킬, 너블도 18킬 했지만 결국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는 이사가자 팀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일단 루다 선수는 이번에도 킬조이를 선택을 했고 울프도 동일하게 가네요. 조합은 뭐 동일하게 가지 않을까요? 네. 네 일단은 항상 의심의 팀은 조합은 동일하게 갈 거로 예상이 되고 바뀌어봤자 뭐 제트 위치 정도인 것 같은데 갓대도 제트 그리고 빛나람이 그렇죠 연막으로 갈 것 같은데 오딘으로 갈지 브림스톤으로 갈지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양 팀의 두 번째 세트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무승부가 될지 아니면 1승이 될지 혹시 보트 네, 보트 창고에서 다 막으면 돼요. 이거 양각 잡으면서 괜히 나갔다 끊기는 거는 대형 참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버니 선수가 안으로 들어와야지 이거는 자, 들어오면 갓데드가 끝냅니다. 그래 백버터 중에 버니 어? 이게 맞아요. 피스톨 때는 안 나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끌어당겨서 네. 버니가 킬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빛나람! 빛나람! 2킬! 잠시만요 빛나람? 이걸 2차장이 끝내버리네요. 이사 가자! 네. 원래 피스 라운드 이기면 2라운드까지 이기는 거는 거의 국룰인데 네. 지금 보면은 와 갓대드! 아니 와 한 명씩 원탭으로! 야 지금 두 명이 준 데미지보다 포탑 데미지가 더 세네요. 와 그 정도로 눈 깜짝할 사이 잡아냈어요. 거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세 명 생존. 와 프린! 든든합니다. 아니 진짜 이건 네. 근데 여기는 네, 거리에서 무자비하게 잡아냅니다. 설치는 해야 되거든요 일단 위치상. 네 자 루다 지켜내나요? 삼성주 하나 더 와요. 루다 와 아니 루다가 진짜 아니 도현 선수가 두 명 잡아내고 네. 사이트에서 막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사가자 팀이 자 근데 여기보다 중요한 게 이춘향 자 버니 나 너블이 뚫어냈어요. 버니 순풍 대응 와 근데 프린 달려요 프린 아 여기까지 그리고 빛나람이 지금 허리를 끊어놨기 때문에 갇혔어요. 안에 갓대드가 도착을 했습니다. 갓데드! 어이? 갓데드! 어이? 백포트 쪽에! 어이? 울프 끊어냈고요. 예. 와 예. 결과는 좋네요. 예. 버니가 또 한번 뺏고자. 자 근데 버니만 아파요 지금. 흘렸어요. 많이 맞았어요. 흘렸거든요. 갓데드! 와 울프 잡아냅니다. 저 사이에 뭐 짝꾼 다니고 세리프 들고 와 세우! 드론 두 명 모두 끊어냅니다. 아니 세우 뭔가요? 야 드래플킬
스파이크 다운. 하지만 도현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도현이 정면에서 도현 잠깐만요. 도현 뭐예요? 현재 킬 1등이에요 도현. 그 무엇보다 강력한 실드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롱 쪽으로 빠져야지 갓대들을 살릴 수 없게 됩니다. 김도현 예. 센스 있게 해야 돼요 플레이. 거기까지. 자 여기서 우와 이춘향. 이춘향이요. 야 반대로 버리던스도 쇼스로 질러주면서 변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제카트스 위쪽에서 루다까지 그리고 위치 봤습니다. 우와,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맞았어요. 근데 낙댐. 어우, 예, 머리는 한 대죠. 네, 너블. 어, 근데 너무 체력 너무 일자 버니 아니 너무 일자 에이스? 칼날폭풍 에이스가요? 에이스? 네. 빛나람 이 빛나람 만만치 않아요. 야, 너블이 끝내버리면서 이번 라운드를 그냥 챙겨 옵니다. 자, 마켓 쪽으로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B 사이트. 와! 아니, 갑자기 진짜. 갑자기. 예, 도현도. 오, 예. 자, 이러면 도현 선수가 공을 댔거든요. 예. 도현. 오, 도현. 도현 타임. 자, 이거 체력 이러면은 머리한테 맞아도 버틸 수 있습니다. 괴물 도현. 괴물이에요, 지금. This is 도물 타임. 네. 그 설치. 자, 도현이 여기서 얼마나 더 보여줄 수 있을지요. 참지 못하죠. 아, 긴장했어요. 아, 한 대 더 때려야 돼요. 예, 예. 뚫었습니다. 네. 한 명 남았습니다. 아, 이러면 거의 다 가져왔네요. 도현 혼자서 세 명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포탑이 더 세요 지금. 그렇죠. 소리도 좀 들리다 보니까요. 자, 양각 잡힐 수도 있어요. 도현이 세 명째. 저 이거 이기나요, 도현? 그러기엔 시간이 네. 버티기만 해도 거기 안 뚫려요. 예. 바로 옆에도 있어요. 양각 잡힐 수 있습니다, 도현. 보는 순간 나올 거예요. 네. 와. 세움이 이번에도 마무리 지으면서 아, 자리 너무 저, 좋아요. 네.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눈총 이후에 주급부 역시 루다 쓸렸어요. 삼종주. 자 일단 정리됐는데 이대일 교환. 갓데드는 다음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페이스라인 어? 쪽에 울프를 끊어냅니다. 갓데드. 유일하게 F4Q 멤버 중에 상승기류하고 온 킬까지 연결되는. 네, 제트는 갓데드. 하지만 도현이 막아내면서 어? 2대1 아~ 버니. 야, 굿까지 뺐어요 버니. 와. 그리고 겉목까지 완벽. 쪽을 뚫어내서? 네, 뚫어내면서 부활까지. 자, 여러분 너블 선수가 얼마나 해주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네. 숏에서 어그로를 끌고 너블 선수가 나가면서 잘라줘야 되는데. 와, 갓데드! 와. 예투전생한 갓데드가 두 명을 잡아내면서 결국 자 도현 선수가 돌아오고 있는데 네, 자 일단 밀어내고 자 지금 들어가야죠. 그쵸, 지금 가야죠. 네, 자 하지만 프린이 도현을 잘 막았습니다. 이거 근데 프린이 메인을 이겨서 자 막히겠는데 이러면 힘들죠. 네, 울프 혼자 남아있는 상태 3대1입니다 자 프린이 진짜 잘하네요. 중요한 타이밍 때 나눔 수업 미치나 이런 봉쇄 단단히 준비를 정말 많이 해온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아니, 무조건 삐다. 확정이다, 확정. 나눔 수업 만들 걸렸죠. 나눔 수업 예. 자 이러면 한 명만 들어왔거든요. 네. 이제 애매한데요. 삶의 종착지는 죽음일지. 일단 도현이 잘렸습니다. 자 이거 지금 클레드 마릅니다. 의심 팀. 어? 아 이거 갓데드가 제일 중요한 거 잡았네. 예. 태형 원투 뭐죠? 와, 자 10대 11. 어 이러면 빗사이트 올리는 거 눈치를 채겠죠. 예. 자 루다. 삼종죽. 루다. 오랜만에 한 거네요. 루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나오면 차단했어. 스파이크 다운. 스파이크가 스파이크 다운이에요 이거. 시간이 네. 자 시간이가 어떻게 할 건가요? 스파이크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가야죠. 자, 가야죠. 들어오면 루다 삶의 종착 잡은 죽음. 죽음 루다. 버니와 루다 모두 와. 삶의 종착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와 이걸 루다가 다 했어요. 네 받아칩니다. 일단은 갓데드가 없는 상태예요. 사실 봉쇄 위치는 좋은 데가 아니에요. 이거 와인빵까지만 묶어놨어야 되는데 예. 빈 공간이 좀 많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헐거워지면은 견제가 돼요 설치 위치가. 자 반대로 버니 자 연막으로 롱을 가려놔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거든요. 밑에 있고 자 버니가 3명째 2명 남아있습니다. 자 매치 포인트 상황에서 버니! 에이스는 안 되네요. 에이스 방지. 네, 프린 혼자 남아있는 상태. 자,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러면 1대1로 무승부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너무 아쉽겠는데요. 자, 일단 기록 있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버니가 36킬, 갓데드가 31킬. 두 팀장 모두 30킬은 이상 넘게 했습니다. 아, 두 팀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둘 다 잘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